그때까지 그 아파트 분양 받는 게 아파트 투유에서 했는데 오늘부터 청약홈에서 한답니다. 청약홈. 한국감정원에서 청약홈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오늘부터는 이제 청약홈에서 합니다. 옛날에 아파트 투유에서 했죠. 아파트 투유 분양 받는 거. 청약홈 여기에서 오늘부터 이제 아파트 분양은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자, 225페이지 협회입니다. 조금 전에 나가서 그 저한테 쪽지 온 걸 보니까 인터넷에 그 연세 드신 분인데 자격증 따가지고 무서워서 못하겠다. 뭐 사람들이 재산도 다 배우자 앞으로 넘겨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겁주는데 자격증 안 따는 게 안 낫겠냐. 이렇게 묻던데 일단 따놓고 뭐 개업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생각하고 일단 자격증은 따봐야 되겠죠. 자격증 취득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중개업을 안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 따고 5년 넘으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되면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 리처 이런 거 설립하려면 자산운용 전문인력 5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자산운용 전문인력도 될 수 있고 또 개발 전문인력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또다시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면 개발 전문인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비상근으로 출근 안 하고도 한 50만 원 정도씩 4대 보험도 다 가입해주고 줘요. 그 부동산 해도 돼요. 중개업도 하면서 같이 해도 돼요. 그게 겸업 해도.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일단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고민하면 돼요. 그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때 하고 나서 생각해도 되고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를 하면 사기만 안 당해도 공부할 가치가 있는 거죠. 꼭 개업을 못 하더라도. 너무 그 벌써부터 겁먹고 뭐 재산 빼돌 재산 있는 거 다 지금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하던데 그렇게 섣불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아는 분들은 못할 것 같은데 훨씬 잘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일단 열심히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하십시오. 225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는 시험에 메뉴에 보면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문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용이 많은 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중요도가 낮아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협회는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협회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협회 몰라도 중개업하는데 지장은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양가로 1번 민법상 법인이고 사법인입니다. 사법인 공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양가로 2번 임의설립주의 설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두 개 세 개 설립해도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226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3번 협회 설립은 인가받아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인가라는 말 쓰는 거 없습니다.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26페이지 협회 설립 절차입니다. 협회 설립 절차 양가로 1번 정관 작성 서명 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창립 총회가 있는데 첫 번째 발기인은 숫자 시험에 숫자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발기인 숫자는 나온 적이 없는데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총회는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60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고 이 600명 중에는 서울에서만 600명 다 오면 안 되고요. 서울에서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 및 도가 15개니까 300명, 서울에서 100명, 600명 중에서 400명이 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은 전국 어디에서 오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양가로 3번 설립 인가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협회 조직인데 협회 총회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나요?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 50번에 동그라미 1번 지체 없이 보고 찾았습니까? 50번에 동그라미 1번 찾았어요? 맞습니까? 50번? 예, 지체 없이 보고 밑줄 치놓으시고요. 지체 없이 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부 지회입니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두는 게 지회입니다. 예, 둘 수 있습니다.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는 경우 설치한 경우에는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의 업무. 고유 업무와 수탁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동그라미 하십시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인데,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이런 교육은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 228페이지 고유업무, 수탁 업무가 있습니다. 앞에서 그 교육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업무고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은 수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사업. 공제라는 것은 공동구제사업입니다. 줄임말이 공제입니다. 즉 보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개인택시의 경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가입하죠. 그래서 공동구제 줄임말이 공제입니다. 양가로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제규정 제정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은 사전 승인이죠. 하고 나서 승인받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29페이지 양가로 3번 공제규정의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3번 책임준비금은 두 번째 줄에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이다. 책임준비금이 뭐냐면 우리가 공제료를 1년에 여러분들이 1억 이상 보험 가입하면 공제료가 19만 8천 원입니다. 1년에 19만 8천 원씩 입금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협회에다가. 그럼 협회는 그거 다 쓰면 안 되고 최소한 10% 이상은 적립해야 된다고요? 100분의 10이나 10분의 1이나 10%나 같은 말이죠. 우리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습니다. 56번. 맨 마지막에 있죠. 동그라미 4번 맞아요. 저는 지금 프린트 안 보는데 그래서 혹시 번호가 4번 안 맞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냥 동그라미 4번, 3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회계관리 및 책임준비금 사용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해야 됩니다. 10% 적립한 거 하는 거 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공제사업 조사 또는 검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장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해야 되고요. 230페이지 운영위원회. 제가 그 운영위원회를 그 첫 주에 첫 번째 주에 운영위원회에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공제
맨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인터넷 들으신 분들은 자료를 못 찾는다 이런 거를 많이 올리시던데 그 자료실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올라가 있으니까 예, 좀 검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가로 7번에 공제운영위원회는 둘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답니다. 둔다. 둔다 밑줄 쳐놓으세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제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19명 이내입니다. 글씨체를 진하게 다 해놨잖아요. 중요한 거는 19명 이내고 이 19명 중에서 3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누가? 협회 회장과 협회 임원은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임기는 동그라미 3번 231페이지 위원 그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 보궐선거하면 다시 5년 시작됩니다. 나머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만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인데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이다. 호선. 호선이라는 말은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그게 호선입니다. 상호간에 우리 교황도 추기경들 중에서 콘클라베에서 선출하잖아요. 호선 상호간에. 자, 그 다음에 이 부위원장 동그라미 6번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1번입니다.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는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맨 밑에 양가로 2번 위반시 제재인데 협회가 위반 행위하면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오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 모든 위반 행위 전부 다. 232페이지 부동산 거래 종목망 운영입니다. 협회가 부동산 거래 종목망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망은 한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목망은.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지도감독입니다. 협회 지도감독. 협회 지도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프린트 12번에 보시면 12번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2번을 보면 협회, 지부, 지회, 지도감독은 오직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부, 지회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 명령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습니다. 전부 협회와 상대하는 사람은 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직. 근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즉 지부 설치 신고, 지회 설치 신고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지부는 시도에 설치하니까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에 설치하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빼고는 모두 협회는 전부 협회 지도감독도 국토교통부 장관, 운영의 개선 명령, 뭐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시정 명령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자,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협회.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지도감독 및 형벌인데 시험에 여기 이 파트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근데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형벌, 즉, 우리 금지행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건 단순히 암기예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이걸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판사들도 다 암기 못합니다. 이거 벌칙을. 근데 우리 시험에는 출제가 돼요. 벌칙이. 자, 지도 235페이지 지도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프린트 아까 12번에 있습니다. 12번. 12번에 보면은 지도 감독 관청이 있습니다. 12번. 지도 감독 관청.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지도 감독 관청. 12번 찾았습니까? 우리 프린트 12번. 12번에 까만 별표 지도감독관청 개업공개사 무등록자 포함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개업공개사 무등록자 포함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인데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직 뒤에 예습인데 그 우리 프린트 12번에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지방법원장. 프린트 12번에 있습니다. 12번에. 우리 프린트 12번에 보면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의 지도감독은 지방법원장이 합니다. 다만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그 시도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2번에 사무소 출입검사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 즉 조사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무원 신분증도 반드시 내보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검사증명서도 내보여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보여야 됩니다. 내보여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조사검사증명서 둘 다 내보여야 됩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제재입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의 경우 6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할 수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독상 명령에 불응한 경우. 그리고 구체적 기준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처분 자격취소부터 자격취소 그 다음에 238 자격정지 그 다음에 241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240
247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8 업무정지가 있고요. 이게 단순히 암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54페이지 청문 이런 게 나와 있죠.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그 다음에 256페이지 행정처분 승계가 있는데 이 행정처분 승계 앞에까지 오늘 프린터 내드렸죠. 자, 행정처분 비교 정리 프린트 내드렸는데 이 프린트에서 조그마한 프린트 오늘 하나 내드렸잖아요. OX 말고 행정처분 정리 못 받았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단순히 암기라고요. 자,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 하는데 행정벌하고 행정처분이 다른 게 뭐냐면 행정처분은 행정청에서 하는 거예요.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행정벌은 징역, 벌금은 행정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선고하는 게 다르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암기입니다. 처분권자가 누구냐면 자격취소는 모든 처분권자, 즉 불인자가 거둡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취소합니다.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취소합니다. 그래서 자격취소는 누가 자격증 누구한테 받았어요? 시도이사한테 받았기 때문에 교부한 시도이사가 자격을 취소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 만약 여러분이 서울시장한테 자격증 받았으면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누가 취소한다? 서울시장이 교부한 뿌린자가 거둔다고요.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한다고요.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린자가 거둔다. 프린트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 7주 했잖아요. 7주 월요일이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7주죠. 두 달이 원래 8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필기 안 하고 그냥 프린트를 내드린다고. 이거 필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차피 프린트 있는 거 이거 그대로 필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는 등록증을 누가 줬어요? 시장 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이 줬으니까 등록관청이 취소하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 등록관청이. 지정 취소는 누가 지정해 줬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줬으니까 지정해 준 사람이 취소한다. 처분 대상자를 보면은 자격 취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자격 취소될 거 아니에요. 보조는 자격 취소될 수가 없죠.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고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 쓰는 표현이에요. 둘 다 업무를 못하는데. 그 다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합니다. 그 다음에 청문인데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이에요. 들을 청 들을 문.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 할 때는 듣는 거 위주로 안 하고 묻는 거 위주로 하죠. 근데 미국의 인사청문회 하는 거 보면은 국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하면 그냥 국회의원들은 한번 1분 안에 질문 끝내면 답변하는 사람이 30분씩 1시간씩 답변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한번 보세요. 미국 텔레비전. 그 미국계 맞다고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라고요. 즉 자격증 빌려주냐 물론 묻기는 물어야 되겠죠.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물어보면 그 사람이 아니요 자격증 빌려준 게 아니고요 사실 어디 예식장 간다고 하루 딱 자리 비운 사이에 실장이 제 도장 가지고 찍고 사인하긴 했는데 평소 때는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들어봐야 된다고. 됐고 어쨌든 빌려준 거 맞냐 안 맞냐 네가 계약서 썼어 안 썼어 결론만 말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들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게 청문이에요. 예, 취소만 청문합니다. 취소 세 개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합니다. 그러면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청문 안 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고인데 보고는 X는 보고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한다. 우리 프린트 그 50번에 보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보고 자격 취소는 5일 이내에 보고입니다. 왜 5일이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 안 돼요. 그냥 암기해야 돼요. 5일은 4일이 아니고 왜 6일도 아니고 5일인지 이야기해봐라. 법에 5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5일입니다. 세법 같은 것도 열거주의잖아요. 거의 다 암기해야 되는 게 많죠. 세법도.
이해도 하면서 이해는 물론 하긴 해야 되지만 암기하는 게 많아요. 세법뿐만 아니라 2차 과목이 대체로 암기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5일 이내에 보고입니다. 나머지는 보고 없습니다. 자격지소만 보고입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통지도 그래서 자격지소만 있죠. 왜 통지하냐면 다른 시도지사에게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간 자격증을 딸 수가 없거든요. 다른 시도에 가서 자격증 딸 수도 있으니까 못 따게 하려고 통보해 주는 거예요.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 준다. 그 다음에 취소 3개는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취소임에도 불구하고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는 반납합니다. 여기는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안 적어놨어요. 그거는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책기간이라고 했는데 업무정지만 재책기간 3년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해요. 업무정지만 규정이 돼 있어요. 재책기간 3년.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다시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3년간 취직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정지되면 그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른 데가 취직도 안 된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안에 다시 등록을 할 수도 없다. 업무 정지 기간 동안 업무 못합니다. 그만두더라도 폐업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도 못하죠.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규정이 없습니다. 처분 효과. 지정 취소되면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이런 말 없어요. 몇 년 안에 지정 못 받는다 이런 말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잖아요. 지정받으려면 뭐가 있었어요? 우리 지정받으면 5 빼기 2는 3,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정 취소돼도 또 바로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정 요건을 갖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 지정 취소는 그래서 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그 처분 기속이냐 재량이냐 있는데 기속은 하여야 한다. 재량은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속은 재량권이 없는 걸 기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격 취소만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처분 사유는 이제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여기도 다 있잖아요. 지금 암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한 거예요. 우리 프린트 그 16번, 17번, 18번, 19번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다시 있는 건데 자 우리 프린트 보겠습니다. 프린트 보면 자격 취소는 딱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자격 취소는 네 가지 부양지역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7개가 있습니다.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 사유 7개 이중금인확인서 구체적 기준이 6개월, 3개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알게 돼요. 일단은 구체적 기준이 무궁무부터인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인장등록위반, 확인설명서 잘못하거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구체적 기준이 3개월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어요. 구체적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 기준이 3개월이면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재량행위의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게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해, 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기대했다. 우리나라는 사람 두 번 죽인다고 해부하는 거 싫어하죠. 사망해도. 해는 해산, 사망, 해산, 부는 부정한 망보로 등록, 결은 결격사유, 이는 이중등록, 소는 이중소속, 양은 양도되어한 경우, 업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한 경우, 그 다음에 이는 이 법에 의해서 최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에 보니까 앞 대가리도 다 적어놨잖아요. 그 해부 결의 소양 없이. 무슨 대가리인지는 천천히 좀 찾아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같이 시작.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법 14조 법인의 겸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행위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기준 미달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결정 공일임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이게 슬래시를 해놓은 이유는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1개월 국토교통부령의 구체적 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앞으로 당겨놓은 것입니다. 결의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고용하고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 지금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처음 이달에 오셨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10월 31일 날 알면 돼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정보를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그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사실을 거래 종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 위반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위반이 임의적 취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는 임의적 취소. 그 외에는 모두 업무정지.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소위 중개인의 업무 지역 범위는 특별시, 광역시, 도지요.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구체적 기준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이 1개월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 전 업명기 시작.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프린트 OX 문제는 버려도 좋은데 이거는 오늘 내드린 거 정리하는 건 어디 파일이나 파인더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하셔야 돼요. 다음에도 좀 암기를 하면서 계속 자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56페이지 행정처분 승계입니다. 256페이지 법 제40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는 폐업신고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즉 증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겁니다. 2항 다 읽어보고 다시 칠판에 설명드리겠습니다. 2항 1항의 경우 폐업 신고 전의 개업 공개사에 대하여 제39조 1항 각호 그 다음에 51조 1항 각호 동조 2항 각호 및 동조 3항 각호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게 39조 업무정지하고 39조가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는 이야기고요. 3항 제1항의 경우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38조 1항 각호 동조 2항 각호 및 제3항 1항 각호 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즉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1호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 즉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호에 보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항 사망의 경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된다. 5항에 보니까 공인계사,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한번 보면 만약에 위반 행위를 해가지고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취소되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되기 전에 아예 폐업을 해버립니다. 폐업. 옛날에는 폐업해버리면 또 다른 데 가서 개업해버리면 모르죠. 등록 취소 안 당했으니까. 등록 취소 당하려니까 폐업을 해버린다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징계 당하려고 하니까 그냥 퇴사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처럼 취소 당하려고 하니까 폐업을 합니다. 폐업했다가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새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년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다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등록을 하면. 등록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죠. 3년인데 이 경우는 3년에서 폐업기간 1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고요. 어차피 바로 처음에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만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3년 지나면 개업할 수 있죠. 그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을 1년 했다가 잔머리 굴려서 다시 등록해가지고 또 등록 취소되면 2년 지나야 되죠. 결국 3년 지나야 됩니다. 따라서 아예 폐업 기간이 그래서 3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 한다고요. 왜? 어차피 등록 취소돼도 3년만 지났으면 개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업 기간이 3년 지났다는 건 이미 제값을 치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 폐업 기간이 만약에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할 수 없습니다.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 업무 정지할 수 없냐면 업무 정지는 가장 길어야 6개월이에요. 6개월 업무 정지 안 당하려고 1년 넘게 폐업했다고요. 그럼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것까지 업무 정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게 3년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1년이 아니고 6개월로 하는 게 타당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법에 1년이라고 해놨어. 그대로 그냥 암기해야 돼요. 이것도 왜 1년이냐고 따지면 법에 1년으로 규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6개월이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업무 정지됐다 하더라도 6개월 지나면 업무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6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재등록하면 새 출발인데 지금 재등록하면 전과 기록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됩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잖아요. 이게 이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은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된다. 그래서 그대로 이게 전과 기록이 생겨되고요.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령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옛날 같으면 그냥 다시 새 출발 재등록했기 때문에 업무 정지만 당하면 됐어요. 옛날에 이런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이 전과 기록을 다 승계하기 때문에 결국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잔머리 굴려서 폐업을 해도 사무소 이전해도 휴업해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봐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요.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해도 휴업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8페이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교육입니다. 교육. 교육은 우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를 비교해 놨습니다. 시험에 교육제도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저는 이 5개 교육 강사를 다 해봤고요. 지금도 제가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작년에는 그냥 실무교육 한 12월 달 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합격자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협회는 많이 있고요. 저는 협회는 이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제가 지금 현재도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하고 있어요. 오전에 제가 학원 강의하고 오후에 동국대학교 가서 실무교육하고 또 저녁에 와서 학원 강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교육을 하고 있는데 미리 교육, 이거 실무교육이라는 이제 그 프린트 53번 참고로 보시고요. 5개 교육. 우리는 교과서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과서를 보고. 교과서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무교육은 그 우리 프린트 56번에 있는데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 세 개는 사전교육입니다. 사전교육이라는 말은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럼 사후 교육은 연수 교육하고 그래서 하고 예방 교육은 사후 교육이에요. 그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 연수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 경찰 연수원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연수원이 뭐하는데요? 그 현업에 근무하는 분들, 경찰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시 교육받는 데가 연수원이죠. 연마하고 수련하는 거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원입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자, 그럼 실무교육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실무교육의 내용은 법률지식, 거기에 글씨체 진하게 해놨죠.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53번 프린트를 보시면 연수교육은 예,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요.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요것만 차이가 나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래서 연수교육하고 교육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시험에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다. 그 시도지사인데 저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위탁이 돼 있다는 얘기죠. 시도지사인데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3번 교육대상자는 등록신청자입니다. 등록신청하고자 하는 자. 군사무소의 경우는 책임자가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원 임원을 포함한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없는 임원도 중개업을 담당하지 않아도 받아야 되고요. 군사무소 책임자가 받아야 됩니다. 3번 소속공인회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안 받아도 됩니다. 양가로 4번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그러면 4일 동안 받는데요. 현실적으로 하루는 인터넷으로 들어요. 하루는. 사이버 교육을 하고 나머지 3일만 현장에 가서 들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동국대 같은 데는 28시간 하고요. 평택대는 32시간 하더라고요. 그럼 평택대는 하루에 8시간씩 한 사람 오전 오후 4시간씩 시간 주고요. 배분을 그 28시간 하면 그냥 하루에 7시간씩 하면 됩니다. 연수교육 대상자입니다. 자, 실무교육 조금만 더 할까요? 실무교육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실무교육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교육받자마자 수료하자마자 바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10년 동안 중개업을 했다가 폐업했습니다. 폐업해가지고 1년 안에 다시 재등록하면 교육받아야 안 받아요? 1년 안에 개업하거나 1년 안에 취직하면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또 받아야 돼요. 왜냐면 법이 해마다 바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직하려면 교육 합격하자마자 바로 받아야 돼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다고 했어요. 받아놓으면 취직하기 어려워요. 사장들이 면접할 때 실무교육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이러면 왠지 기분이 이상해요. 이게 금방 개업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교육입니다. 이제 260페이지.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입니다. 26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즉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61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교육해야 됩니다. 아까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었죠. 이것만 차이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양가로 3번 연수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요. 동그라미 2번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왜 2개월이냐 이런 거는 암기할 수밖에 없죠. 2개월 전까지.
우리 프린터 그 48번 48번에 통보해야 되는 거 정리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연수교육 동그라미 3번 2개월이죠. 연수교육 2개월. 그 다음에 그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도 연수교육 통지가 되어 있죠. 2월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통지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중복되잖아요. 내용이.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교육입니다. 261페이지 직무교육은 보조원으로 취직할 사람이 미리 받는 게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직무교육도 실무교육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 직업윤리 등이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직업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 프린트 53번을 보시면 현실적으로 직무교육은 인터넷으로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교육지침 마련과 시행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262페이지 그 교육 지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박스 안에 있는 게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5번 수강료 강사 자격 이런 거 수강 신청 교육 평가 평가도 해 가지고 60점 이상 돼야 수료증 줍니다. 60점 안 되면 다시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다 가르쳐 주 가지고 다시 시험 보게 합니다. 그래서 수료 못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60점 못 받아가지고. 262페이지 교육비 지원인데요. 공짜로 교육하는 것은 오로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돈 내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교육 등의 통지인데요. 직무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연수교육은 얼마 전까지? 2개월 전까지죠? 2개월 전까지.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 업무위탁 및 보칙입니다. 업무위탁 및 보칙. 양가로 1번 실무교육은 원래는 시도의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그게 동그라미 기업, 대학전문대, 그 다음에 니은의 협회, 디귿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죠. 실무교육. 그 다음에 26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업무에 대한 고시 위탁을 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관보에 고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포상금 제도가 있다.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을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자료를 프린트를 준비했는데 오늘 포상금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상금도 이 포상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포상금이 있어요. 자, 포상금 직업사유 양가로 1번에 포상금 무부양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경우 양수 대여받은 경우 이 세 개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한 건당 50만 원 보상금은. 그 다음에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25만 원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100분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조건입니다. 양가로 3번.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입니다. 발각된 후에 한 글자 바꾸면 틀리죠.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공소제기는 재판에 회부했다는 이야기고요. 기소유예는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고 재판에 회부는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보상금 나옵니다. 그러나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법원개혁이라는 말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직까지. 왜? 검사가 파워가 훨씬 많거든요. 즉 검사가 처벌하려고 하면 거의 처벌받아요. 웬만하면. 판사가 아무리 처벌을 하려고 해도 옛날 뉴스에 보면 나경원 의원 남편이 판사인데 기소 청탁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 기소 청탁을 누구한테 검사한테 빨리 재판에 넘겨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재판에 안 넘기면 판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오고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보상금 못 받습니다. 양가로 4번 보상금 지급 시기인데 보상금 지급 시기는 언제냐면은 266페이지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숫자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보면 됩니다. 만약 복습하고 싶으면 찾아보면 되지 이걸 전부 다 지금 암기하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꼭 공부하고 싶어 참을 수 없는 분도를 느끼면 1월 나와 있으면 1월을 한번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기억에 오래 남아요. 어렵게 공부하면 잊어먹는 것도 어렵고요. 쉽게 공부하면 잊어먹는 것도 금방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요. 눈으로 한번 읽으면 눈 딴 데 눈 돌렸다 다시 오면 다 잊어먹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간 무식하게 그냥 오랫동안 막 계속 적어보고 이러면 그게 잊어먹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1월 이내입니다.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 저는 지금 일주일 내에 매일 하니까 그냥 다 기억나요. 숫자 1월. 매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매일 하니까 말을 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어제 보니까 슛돌, 슈퍼맨이 들어왔다. 어린애 그 또 말 잘하는 게리 아들인가? 게리 아들 말 잘하더라고요. 얼마 20몇 개월밖에, 만 2년도 안 되는데 20몇 개월 됐다는데 말을 잘하더라고요. 애가 어른들이 하는 말. 그 한 1년은 걸려요. 이게 말문이 튀는데 1년은 걸린다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거 다 줄줄줄 나오려고 하면 1년 걸려요. 공부하는데 1년. 그럼 10월 31일 그때 잘해야 되지. 지금 잘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모의고사 잘 받아봐야. 오히려 모의고사 잘 받으면 독이 돼요. 그게 교만해진다고 사람이. 계속 점수 안 나와야 긴장하고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모의고사 어렵게 내요. 점수 안 나오게. 잘 나오면 전부 공부를 안 하니까요. 물론 어렵게 내면 또 포기하는 수도 있어요. 그 포기하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내면 교만해지니까. 양가로 5번 보상금 지급 방법입니다. 2인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고 2건 이상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오면은 균분입니다. 균분. 두 사람이 오면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25만 원씩 나눠준다고요.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시험에 보상금을 2인 이상이 신청하면 각각 지급한다. X입니다. 그렇게 출제됐고요. 두 건 이상이 여러 건이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한 사람만 지급합니다. 한 달 전에 보상금 신청해가지고 받아갔는데 또 보상금 신청하면 뒤에 한 사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어쨌든 국가기관에서는 돈이 50만 원 정해져 있으면 그 돈 범위 내에서만 준다고요. 10명 왔다고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게 아니죠. 보상금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267페이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 오늘 수수료까지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다음 주에 이제 269페이지 행정형벌부터 해서 다음 주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다 끝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줄을 실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실무는 다른 과목에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가 제가 자세하게 실무 강의하려면 저 혼자 전 과목 다 강의해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뭐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거래이자 명의 등에 관한 법률, 경매, 매수신청대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 등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시험에는 실무가 최대 30%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되거든요. 법령에서 70% 이상이 출제돼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법령이 80% 이상 출제됐어요. 요즘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거의 안 낸다고요. 법적 근거가 있는 거 위주로 냅니다. 수수료는 우리 프린트 52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2번에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지금 책에 앞에서도 했죠. 수수료 52번 첫 번째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누가 자격증 재교부해요? 시험 누가 시험 실시한다고 해서 시도이사가 실시하죠. 원칙. 그 다음에 자격증도 시도이사가 교부하니까 이건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시도조례. 시군구조례가 아니고요. 근데 등록신청. 밑줄 치놨죠. 지금 보니까 52번에. 앞에서도 다 했던 거 다시 하는 겁니다.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신고 필증 재교부, 요건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당연히 시군구 조례, 등록 신청을 시군구에 하니까 시군구 조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처음에 자격증 줄 때는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줍니다. 그 우리 프린트에 X라고 돼 있잖아요. 7번 52번에 프린트에 X라는 말은 수수료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52번에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해놨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앞에 다 밑줄 쳐놨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269페이지까지 했습니다. 269페이지까지. 이제 다음 주에 행정형벌. 행정형벌도 단순히 암기인데 제가 프린트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프린트 가지고 자꾸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형벌도. 판사도 형벌 다 암기 못한다고 했죠. 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이렇게 물으면 그 논리적으로 설명 못해요. 법조문에 재형법정주의입니다. 재형법정주의. 법조문에 있는 대로 처벌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암기하는 것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되면 다 알게 된다고 자동적으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행정처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2차는 수업만 들으면 됩니다. 1, 2차 같이 하시면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